여기 지금 소리를 듣고 찾아왔어요? 오케이, 하지만 지금 여기 이 공간에서는 약간 어그로를 풀기 그래도 꽤 쉬운 편입니다. 자, 이렇게 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로블록스 파피 플레이 타임, 공식 파피 플레이 타임 게임인 파피 플레이 타임 포에버를 빠르게 공략해 보도록 할 건데요. 그럼 영상 보시기 전 꼬부기원들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꾹 부탁드리고 지금 바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면은, 오, 로비가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여기 보이는 인형이에요. 자, 여기 보이는 포에버를 플레이하면서, 오, 미니 워기, 이렇게 허기허기를 닮은 인형을 밟게 되면은 소리가 나면서 어그로가 끌리게 되는데 이 인형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제 곧바로 시작해 볼게요. 파피 플레이 타임 포에버가 혼자서도 할수 있지만 여러 명이 함께 할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그러면은 이렇게 게임이 시작되기 전까지 약간만 기다려주고, 좋아 좋아, 이렇게 게임에 들어오면은 CCTV, 오, 잠금이 해제됐습니다. 어? 이게 기회야, 발견되기 전에 슬립하자. 오케이, 문이 열렸어요. 장난감 공장의 문이 열리고, 오, 지금 장난감 공장으로 지금 몰래 들어가고 있는 것 같죠? 여기 슈퍼스토어.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믿을 수 없어. 정말 이상한 분위기야. 카메라를 가져 다행이야. 오케이, 이렇게 지금 몰래 들어와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영상을 찍으려는 것 같아요. 약간 괴물들에 대한 영상이겠죠? 허겨기가 움직이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들어왔으면은 여기 보이는 파란색 키카드, 자, 파란색 키카드를 여기에 바로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열리고, 오, 지금 솔로 플레이가 된것 같아요. 자, AI의 등장. 오, 방문자. 지금 이 친구는 트레일러 속에서 봤던 괴물 친구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포에버의 주인공? 자, 보스 밸런인 것 같아요. 어우, 떠나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서 나가자. LLL 떠남 BB. 하지만 오, 당신은 방금 도착했습니다. 오케이, 문이 닫히고, 문. 자, 도망치려고 했는데 도망칠 기회조차 주지 않죠? 어우, 갑자기 지금 카메라도 깨졌어요 지금. 오케이, 그리고 허기허기는 움직이기 시작. 오, 뭐야 우리는 붙어있습니다. 자, 지금 라쿠룸 사용할 수 있는 전화가 있어요. 오케이, 배터리. 저 배터리를 찾아 문을 엽니다. 좋았어, 여기에 이렇게 배터리를 넣어서, 배터리를 3개 넣어서 문을 바로 열어주시고, 자, 그래픽을 획득해 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오케이, 버튼을 꾹 눌러주면은 게이지가 차면서 문이 열리게 되고, 여기 보이는 거는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오, 쭉쭉? 오케이, 두개 통과하고, 여기 클릭하면은, 오, 바로 완료.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오케이, 오, 미니 워기를 밟지 않고 퓨즈 8개를 찾아야 됩니다. 오케이, 좋았어. 자, 퓨즈 찾기. 이렇게 지금 맵을 돌아다니면서 파란색으로 빛나는 퓨즈를 찾은 다음에 저기 보이는 초록색 공간에 넣어주면 돼요. 자, 일단 퓨즈는 최대한 한 번에 많이 모아서, 오, 가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퓨즈를 3개까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 미니 워기들 밟지 않게 조심. 좋았어. 이렇게. 자, 미니어기 밟지 않고, 그럼 2층을 한번 둘러볼게요. 오케이, 좋아. 퓨즈 어딨어, 퓨즈? 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퓨즈가 뜨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퍼즐 조각 먹어주시고. 좋았어. 지금 2층에 퓨즈가 꽤 많이 있죠? 2층에서 일단 퓨즈를 최대한 먹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퍼즐 조각도, 아하, 먹으려고 했는데, 아이, 뭐야. 퍼즐 조각은 최대한 한 개? 자, 오오오. 아니, 이거 밟으면 안 되는데? 자, 지금 저기 있는 미니 워기를 밟으면은 허기워기가 소리를 듣고 바로 찾아와요. 그래도 지금 2층에 있어가지고
여기가 바로 올라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케이, 퓨즈 바로 이렇게 1층에 내려가서 오, 미니 여기 조심한 다음에 넣어주시고, 자 다시 에스컬레이터. 오케이, 타기 전에 오, 여기 이렇게 퓨즈 있으니까 어허, 그냥 바로 앞에 있는 건 바로 넣어버려. 오케이, 그리고 다시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동 이동. 자, 여기 보이는 오케이, 퓨즈 퓨즈. 오, 그리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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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퓨즈 3개 얻었죠? 오, 허기가 지금 소리를 듣고 찾아왔어요. 오케이, 하지만 지금 여기 이 공간에서는 약간 어그로를 풀기 그래도 꽤 쉬운 편입니다. 자, 이렇게 저 어그로 풀었으면은 내려가서 바로 배터리 넣어주시고, 이제는 1층에 있는 퓨즈 넣어줄게요. 지금 2층에 허기허기 친구 있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소리 최대한 내지 않고. 좋아 좋아, 지금 한 개 남았는데 나머지 오 남아있는 하나 마저 이렇게 모아서 바로 넣어주겠습니다. 오케이, 8개. 자, 드디어 하면서 지금 문이 열렸고요. 자, 여기서 밟지 않게 조심히 가줄게요. 자, 그럼 발전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면서 여기에 또 버튼이 있는데 꾹 눌러주시고요. 자, 파이프 오케이, 연결해야 됩니다. 자, 여기 입구에 지금 보시면은 미니 여기가 굉장히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옆문으로 통과. 자, 일부 파이프가 파손된 것 같습니다. 하고 이번에는 파이프를 찾아야 돼요. 파이프는 최대한 2개, 최대 2개까지 획득해서 오케이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자 바로 이쪽으로 가서 빠르게, 자 파이프 여기 이렇게 2개 오 뛰어서 오케이 연결해 주시고, 자 그리고 허기허기가 지금은 오 미니 허기를 밟지 않아서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쪽으로 아예 안 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마 2층에 있겠죠. 자, 이렇게 2개 획득하고 오케이, 다시 돌아서 오 좋았어 좋았어, 이렇게 오케이 파이프 벌써 지금 8개 중에 5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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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럼 이쪽으로 가서 오케이, 나머지 파이프 이렇게 점프해서 획득해 주시고, 이게 보시면은 아래에 스태미너 뛸 수 있는 체력이 오 필요한데 오케이, 이거 체력을 조금 아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일단 여기에 파이프 넣고 이제 나머지 하나, 자 좋아, 여기 안에 있는 거 오케이 획득해서 바로 넣어버려. 오, 파이프가 터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레버를 당겨야 되는데 레버는 여기 보이는 빨간색, 자 이렇게 이렇게 바로 그냥 내려줍니다. 그래픽으로 내려버려 내려버려. 오, 거대한 레이저. 자, 이제 이거 레이저로 퍼즐을 풀어야 되는데 오케이, 마찬가지로 옆문으로 나간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초록색 버튼이 나오죠. 자, 초록색 버튼이 나올 때까지 일단 이거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아요. 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조심히 레이저를 따라가다 보면은 저 이렇게 돌려서 초록색 만들고 다시 여기는 박스를 밀어야 돼요. 오케이, 박스 밀어서 레이저 통과하게 한 다음에 여기 보이는 손바닥도 초록색 만들고 여기 다시 초록색 오케이 만들었으면은
자, 다시 레이저 따라서 쭉쭉쭉. 자, 여기 입구에 오 미니 여기 두 개 있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통과해 주시고. 자, 좋았어. 여기서 어허우,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 자, 나오면은 오 여기서 키시미 씨 어허우 간판을 밀어냅니다. 자, 그럼 문이 열리고 여기서 이제 빨간색 키카드, 여기에 빨간색 키카드가 있는데 이게 너무 빨리 하다 보면은 가끔 오류가 나더라고요. 자, 일단 혹시 모르니까 여기 박스를 다 이렇게 열어줄게요. 자, 그리고 빨간색 키카드 오케이 먹고요. 그리고 이제 2층, 2층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2층은 에스컬레이터 타고 그냥 가면 되는데 일단 오케이 좋았어. 허기워기를 마주치기 전까지는 뛰지 않고 오 허기워기가 지금 안 보이죠? 오케이 오케이, 조금씩만 이렇게 스태미너 체력을 조절해서 띄워줄게요. 오 좋아 좋아, 체력을 다 썼다가 바로 마주치면은 이게 허기허기한테 잡힐 수밖에 없어가지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오케이 점프해서 이거 미니허기 밟지 않고 바로 이렇게 쭉쭉쭉 오케이 가면은 여기가 매니저 방이에요. 오케이 이거 열어주시고, 자 퍼즐 이렇게 금고가 있고 퍼즐을 3개 찾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 퓨즐을 얻을 때 2층에서 하나 얻었죠? 자, 이렇게 다가가면은 오 퍼즐이 맞추시고요. 좋았어. 이제 숫자가 빠져있는 여기서 퍼즐을 찾아야 되는데 오 이쪽? 이제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오케이 좋았어. 자, 이게 퍼즐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뜨긴 떠요. 자, 여기 보면은 퍼즐, 자 두번째 퍼즐 조각 바로 넣어 바로 넣어. 오케이 이렇게 뛰어서 이게 미니 워기만 밟지 않으면은 굉장히 게임을 쉽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좋았어 좋았어, 이렇게 퍼즐 집어넣고. 자 이제 나머지 하나, 나머지 하나가 이제 저기 조금 전에 인벤토리가 가득 차서 죽지 못했던 곳, 저 미니어기 밟지 않고. 이게 이런 아이템 근처에 미니어기가 굉장히 함정처럼 오 숨겨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바닥을 주의하면서 천천히 천천히 당황하지 않고 오케이 가보자 가보자고. 이렇게 해서 넣으면은 숫자 나오죠? 0, 1, 3, 9. 여기 키패드에 0, 1, 3, 9 하면은 이렇게 열리고요. 저 검은색 키카드 오케이 보안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자 이제 보스전 AI가 있는 곳으로 가서 보스전을 해야 돼요. 인공지능을 끄세요. 자, 장난감 공장의 인공지능을 끄기 위해 오케이 출발 출발. 자 지금 이쪽인데 오케이 1층이 아니라 2층이었네요 자 여기서 이제 오 밟으면은 바로 허기허기 등장. AI가 자기를 해치우려는 거를 눈치채고 허기허기를 부른 것 같습니다. 자 보안 보안, 오 허기허기 등장하죠. 자 허기허기 추격신 오케이 좋았어. 여기로 바로 뛰어갑니다. 자 이렇게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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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그리고 번저버니가 있는 곳 통과해 주시고, 자 다시 오케이 뛰어버려 뛰어버려. 자 여기서 오 이거 문 열고 체크포인트 찍은 다음에 위로 올라가 줄게요. 자 그리고 오케이 이거 연 다음에 바로 환풍구 통과하면은 AI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오케이 이거 전원을 연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유리 여기 보이는 유리를 일단 이렇게 그래픽으로 밀어가지고 다 파괴해줘요. 이게 전부 다 파괴 안해도 연결은 할 수 있지만 자 일단 편하게 자 이렇게 파괴 하고 여기 틈으로 그래픽을 연결해서
오, 연결하고 바로 그냥. 오케이. 전원을 넣으면은 이제 시작됩니다. 오케이, 보스전. 자, 살짝 멀리서. 오. 보스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차분하게 눌러줄게요. 어, AI 꺼버려. 어, 이렇게 AI. 오케이, 좋았어. 이렇게 버튼 그냥 모니터를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자, 좋아. 오,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 보이는 이제 AI. 와우. 네, 이렇게 제압하면서 끝나는 엔딩. 오, 오늘은 이렇게 파피 플레이타임 포에버, 로블록스 공식으로 출시한 파피 플레이타임 포에버를 빠르게 깨는 공략? 오,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그럼 꼬부기원들, 이번 영상도 재밌었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오!